대한민국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게 서로 안부를 물으며 즐겁게 지내는 이 시간에 자녀를 사이비 신천지에 빼앗긴 피해자들은 피해자 부모들은 명절날인데도 이렇게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왜 사랑하는 자녀를 뺏어갔느냐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식을 뺏어간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이렇게 항의하러 왔습니다. 이곳은 사이비 신천지 교주 89살 먹은 교주 이만희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입니다. 이만희 나와라!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인생 파탄, 가정 파탄 내며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과 천륜을 끊으라고 가리키는 종교 사기꾼 이만희 나와라!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 나와라! 이 종교 사기꾼으로 태어났으며